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고1이요, 능률차 10과의 첫 번째 강의, 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A Rising Star. 그죠? Rising은요, 형용사로 떠오르는 이런 뜻이겠죠. Rising Star.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뭐에?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Emma. Emma.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Emma. Emma인데 어떤 Emma입니까? Who? 여기 apostrophe s는 어떻게 됐습니까? Who is예요. 원래는 who is from the UK, 그죠? United Kingdom의 약자죠. 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United 원래는 kingdom이요. 요거 약자로 대영제국이라는 뜻입니다. 대영제국의 약자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대영제국에서 온 엠마가 본동사죠. is visiting. 자, 그럼 보십시다.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뭐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습니까? 강의 중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어때요? 항상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이 관련 강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영국에서 온 에마가 is visiting,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어딜요? 서울을요. 서울도 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울도 고유명사니까 어때요? 이렇게 S라는 캐피탈 레터, 대문자가 쓰인 거죠. 근데 어디서? On a business trip. 그죠? business trip 하면 명사로요. 얘네들은 출장이죠. 그렇죠? 사업상의 출장, 사업상 여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다음 할게요. During her stay. During 뭐뭐 중에라는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why라고는 다르게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와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가 오는 거죠. 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during her stay. 그죠? 그리고 여기 소유격 나왔으니까 소유격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녀의 방문 동안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당합니다. She exchanges. 그녀는 교환합니다. 그녀는 교환해요. 뭘? 이메일들을 교환해요. 누구랑? With her e-pal.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펜팔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팔하면요, 편지로, 그렇죠?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지 친구를 펜팔이라고 그러고요. 이팔은 뭡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그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팔, 그 이메일로 친구하는 누구요? 이 동격의 컴마요. 이팔하고 이 수정하고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정, 그 이팔 친구인 수정이에요. 수정하고 이메일을 교환해 왔대요. 근데 그 수정이가 누굽니까? 그죠? 수정이가 누구예요? Who lives in Jeju Island. 그죠? 수정이가 누구예요? 사는 사람이 어디에? In Jeju Island. 제주도에 살고 있는 수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후가 관계 대명사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관계 대명사 모르시는 분들 제 강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갑니다. Emma has always been interested. 자, 이 문장 시험 나와요. Emma는 has been. 자, 이렇게 has 다음에 been은 알겠는데 또 뭐요? Has been interested. 이렇게 나왔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Emma has always been. 그죠?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존재했어요? Interested. Interested는요, 흥미를 느끼다라는 감정 형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흥미를 느껴 왔다라는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interest in, 이 전치사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interested in something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흥미를 느껴 왔습니다. So, 접속사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she is really excited. 그녀는 정말로, 부사죠. 정말로 excited. 얘도 감정의 형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낀다. 흥분을 느낀다. 그쵸? 아주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요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모모에 관해서 about her first trip here. 여기서 here는 여기는 어디예요? 한국을 말하는 거죠. South Korea. 코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trip. 명사죠. 여행. 이 한국으로 여행에 excited, 굉장히 어떻습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그럼 또 보시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Dear 수정, 그죠? 수정에게 뭐 요런 뜻이겠죠. Hi 수정, how's it going? 자, 요 표현도 알아두셔야겠죠. How's it going? 그죠? 어떻게 지내니? 그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니? 어떻게 지내니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How's it going?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이렇게 동사 있어요. 여기 am. 얘가 결국은 I am이잖아요. 그죠? 동사잖아요. 그래서 I라는 주어가 있고 am이라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that. 그죠? 접속사
대시 숨겨 있다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뭘? 이 대디아절을요. 대디아절을. 대디아절이 뭐예요? I'm finally in Korea. 내가 마침내 한국에 in 있다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당합니다. During 뭐뭐 동안에요. 근데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죠. During these first few days. 그죠? 이들 그죠? 여기 days니까 복수니까 these가 나오는 거죠. this가 아니라. 그래서 during these first few days. 이 뭡니까? 처음 몇 날들 동안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몇 날들 동안에 I've been attending. 자, 여기 시험에 나와요. 이 I've는 뭐예요? have의 그 줄임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는 have been attending이에요. 그럼 have been attending 하면 have 플러스 pp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에다가 플러스 ing 뭡니까? ing 진행이 더 붙었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현재 완료 진행이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been attending. 나는 참여해 왔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A seminar. 세미나요. 세미나가 뭡니까? 회의죠. 회의. 그러니까 뭐 회의도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도 발표하고 남이 어떻습니까? 알아낸 것을 듣기도 하고 그죠? 회사할 때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는 거죠. 모여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세미나요. 어디에? On the IT industry. 그죠? IT industry는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산업에. 괜찮으세요? 근데 IT 산업에 왔어요. 그리고 어때요? Which is the main reason I came here. 그죠? 그럼 뭐예요? Is the main reason. 주된, main은 형용사죠. 주된 이유입니다. 그죠? 이유인데 어떤 이유? I came here. 여기도 주어 동사죠? 즉, 여기 대, 그죠? 접수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여기는 한국이고요. 내가 여기에 온 주된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다음 갑니다. The rapid. Rapid은 무슨 뜻입니까? 형용사로 rapid는 신속한, 빠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apid growth. 빠른 growth. 성장입니다. 뭐에? Of Korea's. 한국의 IT industry. IT 산업의 빠른 성장. 전체가 지금 주어부가 되고 있고요. 이 본동사잖아요. 이 almost too much to believe. 거의란 뜻이고요. 부사로 거의 too much. too much to. 자, to something to 하면 어때요? to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믿기에는 너무 많다. 발전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당합니다. I knew. 그죠? 주어 동사예요. I knew that. 나는 대디아절을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디아절은 무슨 절? 목적절이겠죠. 이해되십니까? 타동사잖아요. 노우가 뭐뭐를 알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뭘 알아야 대리아절을요? Korea was big in semiconductors. 한국은 was big. 컸어요. 그쵸? 쉽게 말해서 어때요? 잘했다는 얘기죠. 거인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강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 was big. 강국이었고 컸습니다. 어디에? In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하면 뭐냐면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그죠? 반도체에 있어서는 한국은 강국이었다. 컸다. But 하지만 it seems to be leading the way. 자, 이것이 어때요? seems to 동사원형 하면 동사원형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seems to 동사원형이요. 근데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be leading. 그죠?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뭘? the way. 그 길을요. 그 길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의? In next generation IT 2. 다음 next generation은 명사로 세대죠. 다음 세대의 IT. 원래 그리고 IT가 뭐예요?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Information Technology 이 산업에 산업에서도 2니까 산업에서도 뭡니까? 그 선두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죠. 당합니다. I've also learned.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분은 have잖아요. I have also learned. have 플러스 pp니까 뭡니까? 얘는 완료시제죠. 그래서 I've also learned. 나는 또한 배워버렸어요. 뭘 배워버렸어요? 대디아절을 영합니다. Korea has begun. 한국이 has begun. 시작해버렸어요. 그쵸? 뭐 시작해버렸어요? To stand out. 이 표현 시험에 나옵니다. stand out은 두드러지다, 두각을 나타내다, 눈에 띄다, 튀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눈에 띄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BT and NT industries as well.
여러분 잠깐 또 다시 돌아가서 여기 BT라고 나와있는데요. BT는요, Biology Technology. 뭐예요? 생명공학, 생명과학. 그쵸? 그런 산업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NT도 나왔습니다. NT는 나노테크놀로지예요. 나노테크놀로지. 요즘 나노라는 말 많이 하죠? 나노. 그쵸? 나노 그러면 뭐냐면요, 굉장히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공학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 생명공학 혹은 뭐 나노공학, 그렇죠? 이런 industries 산업에서도 as well이죠. 이거 시험 나와 as well. 서술형으로 딱 좋네요. 이런 산업에서도 as well 어떻다 스탠다드하고 있다, 그렇죠? 눈에 띄고 있다라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It is said that.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말해집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예요? 대디아절이네요.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겁니다. 그럼 대디아절 갈까요? Korea has a large number of young scientists. 그쵸? 한국은 a large number. 그쵸? 많은 수의 young scientists. 과학자들을 가졌다. 라고 말해집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조어부는 얘네들이 이 대절이야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 관계 대명사입니다. relative pronoun이요. who are very 자, 조금 또 내려드릴게요. 보시기 편하시게.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 are very creative. 여기 지금 주어가 없는 거죠? 즉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are very creative, 창조적이고 and passionate. passiona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열정적인 거죠.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Young scientist, 많은 과학자들이 있다 라고 it is said, 말해진다. 그쵸? 즉, it하고 it대기하절하고 똑같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진짜 좋아요. 자, 다음 갈게요. So, 그래서, 그리하여,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대리하절을 확신해요. 대리하절 갑니다. Korea will become a world leader. 한국이 will become, 될 겁니다.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나오는 거예요. 될 겁니다. 뭐가 될 거예요? A world leader. 세계 지도자, 그쵸? 리더가 될 겁니다. 얼마나 안에 in these few industries, 그쵸? in these 아 few가 아니죠. in these new industries, 이들 새로운 산업들에서라는 뜻이겠죠. 괜찮으십니까? 딱 뭐뭐처럼 자 이것도 나와 시험. just as 딱 뭐뭐처럼 just as it is in shipbuilding and steel production, 그쵸? 딱 뭐뭐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있을 때처럼 이 is는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 한국이요. 한국이 is in shipbuilding. 배를 만드는 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 조선 산업과 and 그리고 steel production. 그렇죠? 철을 만들어내는 산업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포스코 같은 회사가 있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그 제철소나 제철 산업이나 혹은 어떻습니까? 조선 산업에서 한국이 잘했던 것처럼, 그렇죠? 잘 해왔던 것처럼 어떻다? 이들 새로운 new industry에서도 잘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new industry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BT, 그렇죠? 생명공학이나 NT, 나노공학 같은 것들이요. 자, 다음 갑니다. What do you think, 수정? 어떻게 생각하니, 수정? 물어봤습니다. 자, aren't I an expert in Korea now? Aren't I? 자, 부정문인 거죠. 그래서 Aren't I an expert? expert는 명사로 전문가죠. 그럼 뭐요? 나 전문가 아니니? 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 전치사 주의하세요. On Korea now. 이제 나 한국의 전문가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또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밑에 갑니다. 여기 best wishes라고 나왔어요. 이 best wishes는요, 그냥 편지를 쓸때딱 정해져 있는 문구인 겁니다. 그래서 뭐 너의 희망을 빌며 뭐 뜻을 굳이 그 이해하려 하시기보다도 best wishes 하면 뭐 행운이 있길 바래, 그죠? 뭐 다음 볼 때까지 잘 지내, 그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편지 글 마지막에 인사 대신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est wishes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겠죠. 요거 복수형이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s잖아요,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best wish 하면 안 돼요. Best wishes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Emma. Dear Emma. Hey Emma,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That you are learning a lot about Korean. 그죠? 대기하절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하절 갖고 you are learning.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네가 배우고 있는 중이야. 뭘요? A lot about Korea.
한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You are right. 여기서 you는 누굽니까? Emma죠. Emma, you are right. 네가 맞아. 너는 맞아. 이런 뜻이겠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Korea, 그죠? Korea, 한국. Press,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country. 그죠? More than any other country. 그 어떤 나라, 그죠? 보다도 한국이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부동사입니다. is transforming itself in IT. 여기도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transforming,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누구를? itself. 그럼 itself 제기대명사 나왔는데 이건 누굽니까? 얘는 한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에 나온 애가 다시 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자체를, 한국 스스로를 변환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 속으로? In IT. 정보기술 쪽으로, Information Technology 쪽으로, 그리고 또 뭐야? BT 쪽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그리고 NNT, 뭐예요? 나노공학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In particular.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in particular. 명사 쓰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부사처럼 여기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IT is the fastest growing industry in Korea. IT가 the fastest. 왜? 최상급이잖아요. 괜찮으세요?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IT가 가장 fastest growing industry. 산업입니다. 어디에서요? In Korea. 한국에서요. 또 다음 갈게요. Big reason. 아주 큰 이유예요. 뭐를 위한? For this progress. 그렇죠? 이들 프로그레스를 위한 가장 큰 이유는 is 내디아절이래요. 내디아절 갑니다. Digital electronics. 그렇죠? Digital electronics. 전자 제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전자기기들, 전자제품들. 뭐뭐와 같은 such as 시험 나옵니다. 뭐뭐와 같은 such as cell phone. cell phone은 핸드폰이죠. and digital cameras. 그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have been must have items. 자, 얘네들이 지금 동사 역할을 쓰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cell phone 이런 것들이 have been must have item. 이 must have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 사전에서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Have been must have item.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상품. 상품들로 have been. 완료 시제죠. 계속이에요. 되어져 왔다. 그죠? 위치되어져 왔다. 존재되어져 왔다. 이런 뜻이겠죠. 뭘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아이템으로. For millions of Koreans. 아, 조금 또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 millions. 아주 수백만의, 그쵸? For millions. 하나의 million. 백만이 아니라 백만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백만의 of Koreans. 한국 사람들이요. 그쵸? 그리고 여기 for는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그래서 for years now.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for years 하면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수백만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 핸드폰 같은 것들이 have been must have items. 그쵸? 꼭 가져야만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되어져 왔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당합니다. We also have so many Texas people. 우리는 또한, also, 또한 have 가집니다. 뭘 가져요? so many, 굉장히 많은 tech savvy. 이 단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tech savvy처럼 이렇게 뭐뭐 savvy 하잖아요. 그럼 savvy 하면은 이 앞에 거에 능숙한, 앞에 거를 아주 잘하는, 그쵸? 앞에 거에 many악인, 요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계를 아주 좋아하는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요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peo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품사로 보자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괜찮으세요? 서술용으로 텍사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대명사죠. Highly interest. 이게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대단히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는 거죠. 그쵸? 대단히 interested in. 흥미를 가집니다. 흥미를 가져요. 어디요? The latest digital devices. 그죠? 그럼 여기 latest는 뭐야? 최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신의 디지털 기구들에
흥미를, 그죠? 흥미를 어떻게 가져요? 높게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기계를 좋아하는, 기계를 잘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있대요. 한국에는. 그리고 always 항상 ready to,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 할 준비? ready to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죠. 여긴 to 부정사니까요. 그래서 ready to spend on them, 그죠? spend는 쓰다, 소비하다라는 의미니까요. 쓰고 소비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에? on them. 선생님 여기서 them은 뭘 말해요? 당연히 the latest digital devices, 이 기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복수요. 그러니까 them이 된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This young generation, 이 젊은 세대들, 명사죠. 세대들이 has been, 앞에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가 쓰였습니다. has been speeding up. 그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has plus pp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건 알겠는데 뒤에 ing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요. 그래서 has been speeding up. 그죠? speed up은 속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계속 더해왔고 지금도 속도를 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 그 젊은 세대들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and funding. 그죠? funding the development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and product. 그죠? 그럼 뭐야? 그 상품이에요. 여기 cutting edge라는 건요. 최첨단이, 뭐 활력소위 이런 뜻으로 쓰여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최첨단이 그 기술들과 상품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end부터 다시 가면요. funding 돈을 모으고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뭐를 위한 the development 발전이라는 거죠. 뭐의 발전?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그죠? 최첨단의 그 기술들과 and products 상품들을 development 개발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funding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잠깐만.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아티즌스. 여기 아티즌 하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친구는요, 명사로 뭐 장인, 그쵸? 기능 장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장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그쵸? 구두로 엄청나게 세상에서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도 아티즌이 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뭐 심지어 뭐 봉투를 전 세계 제일 잘 붙여요. 그쵸? 그런 사람들도 장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모 방송사에서 하는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정말 좋아합니다. 꼭 많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그렇게 무언가 몇십 년을 해서 정말 뭐라 그러나요?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죠. 자, 그래서 Korean artisans, 그 장인들이 have produced, 생산해 왔습니다. 그쵸? 여기도 완료시제예요. have plus pp네요. 현재 완료죠. 생산해 왔습니다. 뭘? enduring cultural treasure. enduring은 오래가는 지속이 되는, 그쵸? 뭐 내구성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내구성이 좋은 문화적인 treasures, 그죠? 보물들을 많이 만들어 왔대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조금 또 내려가 볼게요. 아, 요 정도만 할까요? These, 이것들이, 그쵸?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장인들이 아주 내구성이 좋고 문화적인 그 보물들을 만들어 온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make up, 그쵸?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A rich part of our heritage. 그렇죠? 헤리티지는 명사로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산의 rich part, 아주 풍요로운, 풍부한, 그렇죠? 윤택한 그런 부분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at same spirit, 그렇죠? that same spirit, 그 똑같은, 그렇죠? spirit, 정신이죠. 그 정신이라 하면 뭐예요? 그 장인의 정신인 거죠. 그 장인의 정신이 lives, 삽니다, 존재합니다. 어디에? on today.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on 확인하시고요. on today 오늘날에도 산다. 오늘날에도 그 있다. 그 정신이 이런 거죠. 그 artisans, artisan의 정신이요. 자, 다음 갑니다. The many Korean performers, 그죠? 많은 한국 performers. performers 하면은 뭐 공연을 하는 사람, 그죠? 무대 위에 서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and artists, 그죠? 예술가들이요. 근데 뭡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어떤 공연가들과 예술가들인지 볼게요. have been appearing, 그쵸? have been appearing, 현재 완료 진행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등장해왔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공연가들과 예술가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On the world. 그 세계. World stage. 무대. 그렇죠? In recent years. 그럼 in recent years 하면 뭡니까? Recent는 현재란 뜻으로. In recent years 하면 최근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최근에 세계 무대에 어떻습니까? Have been appearing, 등장해 오고 있는 그 한국의 공연가들과 예술가들이 represent, 얘가 본동사죠. 그쵸? 본동사입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보여줍니다. 뭘? Another, 또 다른 부정대명사입니다. 또 다른 example, 예요. 뭐예요? Chris potential. 이 단어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potential은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요 정도 가보겠습니다. Have a great time. 그죠? 여기 have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먼저 나와서 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라. 전치사 나와요. 뭐뭐 동안에 during your stay. 그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죠. 그죠? 명사 왔네요. your stay. 너의 체제, 체류 동안에 좋은 시간 보내라. 어디서? in Seoul. 서울에서요. All the best. 그죠? All the best. 뭐 조심해. 라는 거예요. All the best, 혹은 best wishes, all the best. 이런 의미는 뭐, 이런 문장들은 뭐요? 이런 애들은 뭐, 편지 마지막에 행운을 빌어, 뭐, 최선을 다해, 혹은 뭐, 좋은 일이 있길 바래, 뭐, 조심해. 그런 뉘앙스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수정한테 편지가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혹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그럼 또 다음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